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여전히 심각하죠. 하지만 이른바 알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우수기업들이 한데 모인 채용 박람회에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박수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열린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의 한 부스입니다. 면접 진행이 한창으로 구직자가 진지하게 자기소개를 하자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토대로 면접자의 말을 신중히 경청합니다. 이 업체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이 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국내 중소형 제약기업에서는 명실상부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중견기업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채용 규모는 1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공채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각 업종별 채용 공고를 살핀 후 이력서를 제출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받는 등 분주히 채용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좀 일자리를 구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걸 알아볼 수 있고, 확실히 집에서만 찾아보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조언 같은 것도 들으면서 하면은 좀 많이 좀 참고도 되고. 채용 부스에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건 참가 기업 모두 내실이 탄탄한 알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소 중견기업 73개사는 정부가 선정한 히든 챔피언 후보로 연평균 매출액이 2천억 원, 수출액이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고용률 증가로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측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계에는 약 5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짜 강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